유튜브까지 시작한 이후로 몸이 잘 피곤하네요. 뭐, 제 인상도 남편 인상 못지않죠. 댓글로 별의별 댓글 다 들어오는데요. 맞아요. 이거는 이혼을 해야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자랑? But I 벌써 말해? No. No. People wants to see. 자랑? Yes. 자랑? 아, I know you like my food. No, just put that phone away. Just, okay. This. I don't want it. I just don't want one. It. Just one. Smile. 목요일. 오늘 메뉴는 한식 아니고 그냥 좀 마일드한 거죠. 그리고 항상 트러플 소스에다가 스테이크, 연어나 아시죠? 아시는 분 맨날 먹는 거. 엔초비, 올리브, 그리고 지인이 만들어준 피클. 이렇게. 그리고 이탈리안 화이트 와인. 이렇게. 기분이 울적할 때 저는 더 이렇게. 저 지금 이거 촬영하려고 딱 가발 썼거든요. 머리 그만 만질게요. 알았어. 오늘은 살몬 한식 아니고요. 오늘 얘기할 거는 일단 저희 남편에 대한 얘기. 어떤 분은 남편이 되게 보기 불편하다고 하고 그런데 그거에 말하기 앞서 오해 두 가지. 아니다, 세 가지다. 하나는요, 뭐 날씬한데 뭐 살을 빼려고 하세요. 뭐 다이어트는 무슨 여기 보이는 데만 가늠이다. 얼마 전에 진짜 몇 년 만에 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증인이에요. 언니 유튜브로 봤을 때는 날씬해 보이는데 살 많이 쪘네 그동안. 그러니까 제가 술살을 쪘어요. 그래서 술을 일주일에 한 4, 5일 마시니 맨날 부어있죠. 살도 살이고 안주살 그리고 항상 부어있답니다. 지금 많이 빠진 거예요. 아침에는 더 부어있죠. 지금 밤이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데 살이 이렇게 많아요. 사실 진짜 금주와 다이어트는 저에게 가장 힘든 숙제입니다. 화면에는 날씬하게 나오는 겁니다.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제 친구가 그랬어요. 맨날 놀러 다니고 카페 다니고 뭐 일도 안 하고 유튜브나 하고. 야, 너 레슨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응? 정확하게. 그래서 나 레슨 모르는 사람은 친구조차도 이제 레슨 한 네다섯 명 이렇게 쉬엄쉬엄 하는 줄 알았나 보죠. 근데 제가 뭐 어디 다니고 요즘 뭐 유튜브로 이렇게 브이로그 찍느라고. 근데 캐나다 토론토 사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여름에는 나가야 돼요. 겨울엔 진짜 안 나갑니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브이로그로 뭐 찍을까. 그림 그리는 거 찍죠. 아무튼 저는 레슨을 코비드 이후에 막 들어와서 그때 한참 많았을 때는 20명 넘게 가르쳤고 지금 여름방학이라서 아이들이 이제 거의 반으로 줄어서 10명 정도? 근데 거의 20명? 18명, 20명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지금 방학이라서 이제 계약하면 다시 이제 일을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일도 열심히 합니다. 프로 레스너예요.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는 제 취미생활 겸 목돈을 더 벌고 싶어서인데 사실 레슨 돈이 안 돼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레슨이 전공, 제 주 일이고, 그림도 그리고, 네, 여러 가지 많이 하죠. 근데 언제 집안일, 뭐 그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시간이 어딨어요. 진짜 부지런하시네요. 근데, 집안일은 잘 안 해요. 원래 안 했는데, 유튜브 하느라고 더 안 하니까, 그걸로 또 남편이랑 싸웠어. 이제 세 번째,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오해를. 오해? 오해는 아니죠. 딱 봐도 남편, 막 표정 그렇잖아요. 근데 그 남편의 인상이
오늘은 트러플 소스 그게 다 먹은 거예요. 보니까 없어서 스리라차 소스 제일 좋아하는 소스 트러플 소스 스리라차 소스. 남편이 그 인상이 원래 그래요. 근데 갱년기 겹쳤고요. 근데 이게 얘기하기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데 더 그런데 저를 볼 때 아 뭐 인내심이 많고 근데 진짜 맞는 거는요 제가 좀 긍정적이긴 해요. 원래 옛날엔 안 그랬어요. 근데 어떡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어두운 거를 계속 불편한 거를 못 견뎌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제가 잘못해도 제가 미안하다고 하고 그쪽이 잘못해도 그냥 제가 먼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컨트롤을 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 히스토리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쵸? 공황장애부터 시작해서 불같은 성격 그래서 좀 막 지랄 같은 성격 그런 것 때문에 남편이 좀 지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행복하겠어요 지금. 그 표정이 그게 그쵸. 근데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맨날 보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제 인상도 남편 인상 못지않죠. 댓글로 별의별 댓글 다 들어오는데요. 맞아요. 뭐. 아이고 아, 저 팔자가 아유 외로운 팔자야. 뭐 관상 보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근데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제 댁들이나 걱정하지. 뭐 이혼하면 이혼하는 거고 그쵸. 근데 제가 이렇게 남편 여기서 까는 거는 제 자유고 제 남편이니까. 그리고 남편의 그런 불편한 표정 그건 죄송해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남편의 색다른 얼굴 보여드릴게요. 제 남편도 가발 썼었어요. 엘사 가발. 근데 저한테는 더 막 이러는 거는 내막이 있어요. 왜냐면 저도 잘하지만은 않거든요. 집안일 청소 이런 걸 청소를 되게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깨끗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아저씨는 정말 깔끔해요. 그래서 냉장고 청소, 화장실 청소는 남편이 다 한답니다. 분리수거 뭐 그러니 제가 직수를 못하죠. 아이들 드랍, 아이들 학교 드랍, 픽업 아저씨가 합니다. 그러니까 다 남자는 쓸모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옆에다 두는 게 좋아. 제가 여기서 이혼하면 어디를 가요? 계산을 해봐요. 내가 이혼하면 그리고 뭐 내가 아까워? 그쵸. 내가 아깝죠. 젊죠. 근데 제가 좀 생활력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속상하긴 해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러는데 좀 웃으면 안 돼? 그런 척 하면 안 돼? 근데 그렇게 6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또 거기서 또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근데 댓글 보면은 가식 떨고 뭐 그런 허세 있고 이런 남자보다는 낫다. 맞아요. 그건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솔직히 까놓고 진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뭐 내일 당장 이혼할 수도 있고. 정말 사실 아직도 싸울 때는 이혼 생각하면서 싸우거든요. 부부 싸움을 저희가 유난히 자주 많이 한답니다. 근데 금방 네. 풀죠. 진짜 어떻게 싸우 어떠냐면요. 이거는 이혼을 해야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며칠 뒤에 또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괜찮아져. 그러면 에이 그지 않아요? 솔직히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답답해서 죽어버리고 죽을 것 같은데도 애들 보고 뭐 또 그놈의 미운 정 때문에 에이 그래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남편이 방구를 뿜겨. 애들이 깔깔깔 웃어요. 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서 이제 또 풀리고. 근데 그날 저녁 또 싸우고. 맞아요. 싸울 기운이. 그러니까 나이만 먹었지 애라니까. 그렇게 싸울 기운이 아직도 남아있답니다. 좀 져주면 덥나? 네, 그래서 싫은 거. 나 진짜 나 남편 욕할 뭐 이렇게 나와서 남편 욕을 해? 그렇게 까도 좋아요. 나는 남편 욕할 안 그러면 나 진짜 답답해서 죽어버리고 답답해 진짜. 네가 내 삶을 살아봤어? 뭐 이런. 그래서 지금 그래도 괜찮으니까 살만하니까 유튜브 하는 거지. 말도 못하게 산전수전 다 겪었죠. 그래도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훌훌 털어버리고 또 내일 다시 그냥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살고 싶은 마흔. 요즘은 남편이랑 안 좋아요. 그 시댁 일 때문에 또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이혼을 하지 못해 그냥 산다기보다 그렇지만. 이기적으로 생각해서라도 날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남편의 좋은 점만 보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혼을 면해봅니다. 연하보다 좋은 점 많고 그리고 좀 잘해주고 되게 so sweet 하기만 한 남자보다는 좋은 점이 많고 그렇답니다. 세상에 완벽한 스타일 없어요. 제 맛에 탁탁탁 맞는 그런 사람 없어. 바겐트 엄마 쿠션이 목베개가 왜 거기가 있어? 딸이 제 아침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 정말 저와 하나도 닮지 않은 딸만 보면 전 럭키한 엄마 같습니다. 토요일 오전 레슨 두 명을 마치고 잠시 누워있습니다. 유튜브까지 시작한 이후로 몸이 잘 피곤하네요. 어? 왜 내 할 일 다 하고 잠시 누워있는 꼴을 못 보죠? 왜 저 아저씨는? 아 참, 어제 저녁에 구독자분이 레스토랑에 오셔서 남편에게 영상에 나와달라고 하셨나봐요. I have to smile. Oh, stop it. What was her name last night? She Jenny. Jenny? Yeah, Jenny. Jenny said you're so good and you have to be on. So she, I liked her, so. 네, 또 내 말은 안 듣고 남의 말은 듣네요. 구독!